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아오입니다. 저는 탈사입니다. 얘는요? 넌 누구세요? 유나입니다. 해야지. 자, 썸네일 하나, 둘, 셋 됐어. 자, 오늘 저희가 먹을 거는 닭볶음탕이고요. 김치전, 계란말이. 밥은 또 여기 있고 김치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조금 성질이 좀 세게 올라왔으니까 예, 조금 시끄러워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자고요. 이거 순살이라 뽕이 없어요. 아, 그래? 너무 좋죠? 네. 김치전 드셔볼래요? 여기 김치전이 맛집이거든요. 어때요? 맛있죠? 여기 김치전 맛집이에요. 네. 맛있어요? 우리 그리고 부원문의는 MHNA98로 연락 주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완전 많이 많이 내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문의 주시고 돈 많이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보장, 무조건 하루에 30만원 이상은 벌어가니까 부탁드릴게요. 자, 얘가 진짜 맛있거든요. 언니 너무 이쁘대요. 감사합니다. 맛있어? 완벽하다. 빨리 먹어야지 자기도. 먹게 막. 그리고 양도 되게 많이 줘요. 조금 여러분. 뜨거워서 좀 기다려서 먹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입어봐. 저는 빨리 먹고 이빨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SU 어서 와. 와, 진짜 개 맛있어. 오랜만에 먹었네, 이거. 병원에 가라고요? 아, 무서워요. 무서운데 병원을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난 무서워서 못 가, 병원을. 떡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한번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어봐. 여기는 달라. 그 자기가 안 뜨거워 보이는데? 안 뜨거워. 자기가 싫어하는 그 닭투유랑 클래스가 달라. 한식 전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김치전 전문이에요. 확실합니다. 진짜 존나 맛있어요. 밥이랑 같이 먹어. 숟가락이랑. 오케이. 아, 한번 먹어봐. 진짜 대맛있대요. 뜨겁지 않아? 그렇게 많이 안 뜨거워. 밥을 이렇게 갖다 대서 먹어. 그럼 안 흘리잖아. 자, 먹어봐. 플라스가 다르다. 유나의 머리 조심해. 오, 질이지? 먹을만하지? 맵지도 않잖아. 안 매워요, 안 매워요. 야, 올려달래. 우리 유나도 방송에서 내려가. 미안해. 요즘은 흥분을 쌓아야 읽어주냐고? 아니, 애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미안해요. 네. 애기가 자고 일어나서 좀 칭얼칭얼 돼가지고 정신이 없어, 애가. 맞아. 사실 또 정신이 없겠지, 애기? 언니 먹어. 먹자, 먹자. 사랑니 쪽으로 이 순살 닭이 좀 들어갔는데 아프네. 밥 먹을 때 거기 제일 아프지? 야, 살아있네. 아이, 맛있네. 아, 엄마 맛있게. 제가 먹을게요. 왜 이렇게 됐지? 계란말이가. 지훈이 고맙다. 맛있지? 맛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거. 다.
다 엄청 맛있어. 사이드 메뉴까지 맛있어요. 오빠 만두 먹다가 빠졌다. 감자도 있네요. 사샤님 피부가 너무 좋대요.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뭐지? 진아야 그거 먹지마. 먼지 먼지 있다 먹지마. 먼지 있지? 어디 갔지? 진아 어차피 계란 먹었어. 이빨 아파. 아파서 풀 것 같아요. 조금도 좀 아파요. 욱신욱신해. 아 빠진 게 아니라 사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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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방송 꺼질 수도 있어요. 유나가 컴퓨터 근처에 있으면 난 불안하거든요. 내가 컴퓨터를 잘 꺼요. 네. 아 이러세요. 아 이러세요. 유나 혼낸 적 있냐고? 아니 나는 아직도 한 번도 없지. 뭐야 이거? 계란 계란 계란이라고 이게? 아 계란 손으로 그냥 계란이 아닌데? 아 계란 아니야? 뭐야? 머리끈인데? 이거는? 그거는 자기 소스야? 아 덥다. 역시 이런 거 뜨거운 거 먹을 때는 너무 더운 거 같아. 그럼요. 그렇지 않아요? 잠깐만 이거 어차피 유나 일어났으니까 더 잘 보이게 아 불을 켜자. 어때? 어 좋아. 괜찮지? 어때 여러분들 불 켜니까 더 보기 좋죠? 아까보다 좋아. 아까보다 좋지. 유나야 유나 배달음식 원래 안 주는데 그렇지 않아? 배달음식 안 줘. 오늘 한번 이거 박스째로 먹어볼까? 어, 불 낀 거야. 됐어, 먹어볼까? 안 먹어. 먹을 거야? 아, 우리 중길이 어서 와. 중길이는 항상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오늘 100명대라고? 적은 거지. 원래는 200명대였어. 어제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이가 내가 시청자 1000명일 때, 600명일 때 항상 있었지. 성경이는 지금 시청자 많다고 생각 안 할걸? 어우, 너무 맛있는데? 자기는?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맛 없어? 먹고 있어. 아, 저 오늘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켰어요. 죄송해요. 그때는 채팅창이 좀 빨랐지. 아 진짜 국물 맛집이다. 소연이 아직도 가라나래? 몰라 안 물어봤어. 퍼먹어. 뭐야 손 닿죠? 아가 네 먹고 있어. 아 그러네 중길이도 같이 있었네. 그렇지 여기서는 뭔 일 있을 때만 그랬지. 근데 이제 거기서는 항상 만났어 아프리카 TV. 그때 내가 좀 인기가 있었지. 지금은 인기가 좋다 없는데요. 네, 그때 인기가 있었지. 아 유나 왜 이렇게 불안하게 놀아? 손 다쳐. 그렇지. 무서운데. 왜 떡만 먹는 느낌이냐고? 아니야 닭볶음탕도 먹어. 유나 핑크퐁 보자. 이리 와봐. 핑크퐁.
아, 핑크퐁, 핑크퐁, 핑크퐁. 아, 핑크퐁, 핑크퐁. 아, 이거 핑크퐁 만든 사람 누구예요? 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진짜. 사샤 머릿결이 좋다고? 아니야, 사샤 머릿결 많이 상했어. 탈색 많이 해가지고. 네, 맞아요. 많이 안 좋아졌어. 방송이니까 조명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지. 많이 상했어, 진짜.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아이, 우리도 밥은 먹어야지. 밥 먹을 때만 보여줘, 근데 웬만하면. 그렇지 않아? 맞아요. 왜냐면 팬클럽 뭐냐면 영상 많이 보여줘. 집에 TV도 안 사요. 어, 성현이가 좋아하나? 응? TV도 안 사잖아. 난 안 좋아. 저 오빠 계정 들어가면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핑크홈 밖에 없다고? 뭐야, 왜 껐어? 왜 선에도 그래서 핑크퐁 보냐? 어? 선에도 핑크퐁 본데? 어우, 맛있어. 너 맛있지 않나요? 맛있다. 안 맛있습니다. 아, 밥이랑 같이 먹어. 아, 불편하네. 아, 그래, 미안. 주먹밥은 유나 주냐고? 안 먹을 것 같지 않아? 예. 나 먹어야겠다. 오케이. 밥이 좀 부족했다. 형도 입 닦으면서 먹으라고? 이게 섹시야. 응? 너무 맛있다. 아, 핑크퐁을 조카 보여준다고?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었지. 아, 땡겨? 굶었냐고요? 응. 야, 여기 거 맛있어, 얘들아. 진짜 잘 만드시네. 맞아. 치킨 많네. 저도 처음에 먹었는데. 치킨 많아. 먹어. 근데 어쩌면. 숭구리 당당 홍 당당면도 들어가네. 숭구리 당당 홍 당당면. 배달 뜬 거 아니고요? 아니야, 아니야. 미팅 보고 왔어요, 미팅. 뭐지? 살아있네. 계란말이 먹어. 국물 진짜 맛있다. 거기 닭볶음탕이 맛있어, 여기가 맛있어. 여기. 거기도 맛있는데. 기름이 조금 많이 있어. 아, 기름 있는 음식 좀 안 좋아해, 자기는. 난 좋아해. 좋아? 김치 잘 안 되세요? 응? 와. 와? 니나 와 했어. 뭐지?
찜닭 닭볶음. 나는 닭볶음탕. 예전에 찜닭이 좋았는데, 어? 요즘에 닭볶음탕. 라오가 저리 안 먹는데 배고팠나? 아니 형, 저 이빨 아파가지고 밥 좀 못 먹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아까 저 이빨 때문에 진짜 미칠 뻔했다고요. 에? 아침에 진짜 그 화장실 세면대 오늘 이빨 존나 많이 닦은 거 알지? 이게 세면대 자꾸 막 이지랄하고 있었다고. 머리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로. 아니 오른쪽 앞면이 마비가 된다니까? 어? 자 뒤질 뻔했다니까요. 봤어. 왜? 뭐? 뭘 처음 봐? 이빨 많이 닦는 거? 그래 나 원래 많이 안 닦는 사람이야. 어? 아 진짜 오늘 못 먹었었어. 아침이 지우고 있다. 아야 오늘은 오후랑 저녁까지 죽됐다. 아까 나 운전하면서 사고 날 뻔했잖아. 이빨 존나 아파가지고 갑자기. 그냥? 어 한쪽 눈 이렇게 뜨고 선 진짜 차선 안 보여가지고 막 이러고 왔다고. 약하고. 아니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 관자놀이가. 나 왜 이렇게 여기가 아픈 거야 관자놀이? 사랑해. 아 진짜? 여기 아파. 여기도 아파. 아니. 여기 눈이 저절로 감긴다니까? 여기 아프지? 여기 봐봐. 아니 오른쪽 앞면이 다 아파 그냥. 아, 짜증나 그래? 진짜 죽될 뻔했어 아까 진짜로. 아니요. 맞아? 제가 사랑니 때문에 여기가 많이 아팠어. 여기요 이쪽으로. 여기도 아팠어요. 어 맞아 사랑니인 것 같아. 아 그래서 아까 사랑니도 살짝 좀 부셔졌거든? 야 근데 사랑니는 많이 아프네. 50% 있고 50% 없어. 아 나 병원 무서워서 못 가겠어 진짜로. 사람이 너무 아파. 종이 너무 깨져. 어? 뺄 때 너무 아프다고? 아, 나 수면 여기 나왔어. 진짜 여기 나왔어. 그러니까 나 수면 마취 안 하면 안 갈 거야 진짜로. 아니 안 갈 거야.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나와? 어? 여기까지 어떻게? 아 몰라 좀비인가 보지 나. 많이 아프겠다 그거. 아 진짜 아프다니까. 나 진짜 아까 계속 울었잖아. 나 눈물이 나온다니까. 아니 눈물이랑 콧물이 막 저절로 나온다니까 진짜로. 일단은 지금 안 아플 때 많이 먹고 안 아플 때 많이 먹고 이따 저녁에 고통을 이따가 새벽에 고통을 대비해 놔야 돼. 새벽에 고통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예. 저기 봐봐. 아까요. 아까지. 사랑니 웬만해선 빼라. 우리 엄마도 안 빼다가 큰 병원에서 수술했다고요? 아 진짜요? 됐다. 어떡하냐? 사랑니 뺄 때는 아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수술하면은 잠자잖아. 그럼 내가 이제 자고 있는 사이에 다 되잖아. 아 난 차라리 그게 나. 응? 아니 그게 있어 진짜. 병원 가면은 아니 진짜 은근히 치과 의사가 건든다니까요 그거를. 너 싫다니까. 어? 아니 아프 아니 너 손에서 장난감을 줘. 병원 이렇게 하면 돼. 아니 병원 의사가 뻔히 아픈 거 딱 보이는데 그걸 이제 또 이렇게 막 그 갈고리 같은 걸로 이렇게 누르면서 여기 아파요? 네 아파요. 여기 아파요? 아, 네 아프다고요. 나 진짜 반말했었다고 의사한테. 어? 근데 그거 체크해야지. 아 왜 체크를 해? 아픈 거 뻔히 아는데 아파서 병원 왔지. 어? 그걸 왜 직접 눌러보냐고 그거를. 아 스케일링은 안 아프잖아. 그건 이만 살짝 시리지 스케일링은 안 아프지. 어? 막 그거 아 그냥 치과 자체가 뜨거워요 저는. 그냥 아니 물 넣고 빨아들이고 물 넣고 빨아들이고 그 양쪽에 하는 거 입에 막 침도 없어 죽겠는데 침도 빨아들어가지고 어? 이도 말 바싹 말르는 거 나 그 느낌도 싫어요. 어? 배달은 잘 받으셨나요? 잘 받으셨으면 리뷰를 부탁드린다고요. 싫은데요. 네. 아 손에 내가 만날 말했는데 근데 절대로 안 가 진짜. 누구? 자기. 아, 난 진짜 죽어도 안 갈 거야. 진짜 수면 마취하는 거 아니면 안 갈 거예요. 네. 아.
싫어할만 하다고요? 아, 나 치과를 많이 가봤어 얘들아. 치과를 진짜 많이 가봤어. 엄마한테 교정기 때문에 좀 많이 가봤지. 내가 보기에는 교정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교정기를 좀 이제 빨리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 내 손으로 일단 교정기를 뜯어가지고 이제 교정기를 뜯을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 모든 이빨이 빠질 때 이제 진짜로 아 임플란트 싹 다 심자 이제 그 느낌으로다가 딱 이제 느낌 오면은 그때 치과 가서 교정기 빼달라 해야지. 이거 못해. 아, 왜 이렇게 졸리지? 응? 눈이 너무 졸려. 아, 사랑이 때문에 그래. 근데? 사랑이 때문에 그래. 나도 눈이 아파가지고 막 피곤한데 잠을 못 자. 아파가지고. 제 사랑이 맞아? 아, 사랑인 것 같아. 이거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가 아프거든, 여기. 이쪽. 아플 때 진짜 여기 딱 마사지 하잖아. 여기 딱 누르면 막 그 아픈 느낌 알지? 하, 나 진짜 아까 그때 내 얼굴을 막 계속 위로 때리고 있었다. 너무 아파가지고. 교정기 달고 있냐고요? 네, 저는 이거 맨 마지막 단계 그거 달고 있는데 이거 이후로부터 이빨이 좀 문제가 좀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 문제가 그 어제 아 우리 가은이 어서 와. 어제 하린님 없어? 지성이? 지성이 저기 있잖아. 진짜? 나한테 장난했어요? 응? 빨리 먹어 자기야. 다 먹었습니다. 예? 겁나 많이 있는데? 내일 먹자 이것도 그러면. 김치찜처럼. 어? 김치찜처럼, 아 이거 김치찜처럼 내일 먹자고. 오케이. 응? 괜찮아? 내일 먹자. 임플란트 하고 교정 못한다고? 아 그럼 나야 땡큐지. 나 교정기 자체가 띠꺼워 얘들아.